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전 논란을 일단락한 뒤 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은 새만금 대하노선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빠졌습니다. 육상교통망에서 전북 소외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헌신을 되돌아보는 의미 깊은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다 안 온다 말도 많았던 연금공단 기금본부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 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뒤 기금본부는 장기적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500조 원의 연기금을 운용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혁신도시 내 기금운용본부 청사는 전체 공정률 65%로 그 형태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불어나는 연금 적립액만큼 인력도 추가로 필요해 입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청사가 비좁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2022년 1000조 원, 2040년에는 2500조 원까지 예측돼 기금운용 인력도 2020년까지 500명, 2040년에는 최대 2,000명까지 필요합니다. 연금공단은 이에 대비해 인근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추진 중이며 기금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 사업 건립을 구상 중입니다.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부지를 활용해서 기금본부 사업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청사 주변 땅을 매입하며 기금본부와 동반 이전할 금융사들의 비즈니스 공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22일에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첫 가동돼 기금본부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운용사,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또는 회의실, 부대시설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서해안 시대 동부가 금융 중심지를 꿈꾸는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이 기금본부 이전과 함께 서서히 그 위용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 수건 사업이던 전주 김천간 철도 구축 계획이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철도망 계획을 내놨는데 전북은 전체 1%도 안 되는 6천억 원짜리 새만금 대하노선만 포함됐을 뿐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할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에서는 6천억 원이 소요되는 새만금 대하간 43km 구간만이 포함됐습니다. 전주에서 김천을 연결하는 사업비만 3조 원 규모의 108km 구간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은 안 됐지만 장래 여건 변화, 수요 증가에 따라서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라북도는 동서화합과 새만금 물류 증가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사업 타당성을 건의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기대했던 두 개 구간 역시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는 전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왔지만 경제성 검토에서 누락돼 제외됐습니다. 삼례에서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12km 구간 역시 사업비가 3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정부의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고속철을 늘려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전북의 요구와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 전북의 철도망 소외는 계속될 처지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제1당인 국민의당이 지역 현안에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군산항 환적 중단 문제로 항운노조는 물론 더민주당 도당이나 도의회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국민의당은 뒤늦은 오늘에서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남대 의대 폐과 역시 전남 의원들의 영향으로 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전북 1당으로의 역할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이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건 배송과 측량, 촬영은 물론 최근에는 농사일에도 드론이 활용되기 시작해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 농촌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이 이리저리 논의를 나르며 농약을 뿌립니다. 농기계로 정식 등록된 이 드론은 농약 방제뿐 아니라 비료 살포, 볍씨 파종도 가능합니다. 200헥타르 벼농사에 무인 헬기를 쓰고 있는 이 농협은 올 하반기에 농업용 드론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45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운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는 가격이 2억 원이 넘을 정도로 고가에서 도내에 겨우 33대밖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드론은 1년치 무인 헬기 보험료로 한 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데다 작업 능력 역시 무인 헬기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라북도는 드론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농사에 도입하기로 하고 이용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미리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실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그 효율성이 나타나게 될 거라 생각이 되면 도에서 지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가 익산으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로서는 농업 생산성도 높이고 산업 기반도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부안군 발주공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5억 원 규모의 부안군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남의 모 업체에게 계약을 따내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며 검찰은 부안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위해 에코시티 측이 오늘 새벽 또다시 중장비와 인력 투입을 시도했지만 주민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에코시티 측은 오늘 새벽 3시쯤 굴삭기와 화물차 2대, 인부 30여 명을 도도마을에 투입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전주시가 덕진예술회관에서 자유총연맹 전북지부를 퇴거시키겠다는 당초 방침을 번복했습니다. 전주시는 덕진예술회관 3층에 있는 자유총연맹 사무실 3개를 현재대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대신 60평 면적의 교육장을 시립무용단 연습실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퇴거 방침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행사가 진행돼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는데 지자체와 지역 봉사단체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올해 90살인 김창수 씨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25살의 나이로 입대했습니다. 강원도 대성산 전투 등 숱한 전장을 누비며 4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큰 포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치를 거기서 안 하니까 다 거기만 폭격을 하더라고. 또 밤에만 해, 낮에는 안 하고. 지금은 고령에다 노안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집안에서 보내야 하는 김 씨. 하지만 지어진 지 100년도 더 되는 낡은 집은 남은 여생을 보내기에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이런 김 씨 부부에게 번듯한 새 집이 생겼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나쁜 참전 유공자의 집을 지어주는 육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육군 3호사단은 지난 4월부터 장병과 장비를 투입해 김 씨의 낡은 집을 허물고 51제곱미터의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선배님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북지부도 가전 제품을 후원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전북 지역에서는 15명의 참전 용사에게 신축 주택이 제공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좀 좁을란 거 할 때 상상을 해도 돼요. 아 이거 말 없이 좋지요. 아 깨끗도 그렇죠. 편리하고. 참전용사 새집 지어주기가 참전용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들의 헌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주관하는 학예 학술대회가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개발협력의 이슈인 빈곤과 공정무역 등 25개 분야로 나뉘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립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사나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와 국제개발협력학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상 개발에 공동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부안 모항과 변산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은 2일, 그리고 고창 90호와 동호 해수욕장은 1일부터 개장하며 8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해수욕객 35만 명을 목표로 해수욕장별 편익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택시비가 부족한 승객을 다시 목적지로 데려가려 한 택시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험생을 내려주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군민 혜택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21일 간담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고3 수험생 400명에게 대입 모의 면접을 진행하기로 하고 2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모의 면접 캠프는 다음 달 26일 오후에 전주 우림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고창 독림저수지와 만경강 등 철새도래지를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여름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활동에 지역의 청장년층의 참여의 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확대되는 코이카의 활동과 전북이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군산 옥도면 명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난 엔진을 수리하던 군산시 관공선 기관사 45살 최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최 씨가 엔진 수리 과정에서 연료를 과다하게 마신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폐사한 닭 수천 마리를 도로변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양계업자 4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양계장에서 닭이 집단 폐사하자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 13일부터 8차례에 걸쳐 익산과 군산 일대 도로변에 폐사한 닭 1,500마리를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5곳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도내 5곳을 포함한 전국 116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불 금액을 홈페이지와 지방관서 게시판에 3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은 군산 3곳과 전주 부안 각 한 곳으로 체불액은 총 2억 6,6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군산과 선유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감축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총 톤수가 100톤 미만이고 설령이 25년 된 A선사 소유의 여객선에 대해 다음 달부터는 운항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선유도 간 여객선은 여객선 한 척만 운항이 예상되는데 속도가 느려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관광객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